자, 이번 시간은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크박스는 앞에서 봤던 우리 콤보박스나 또이 라디오 버튼과는 다르게 복수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체크박스를 사용할 때는 자, input 타입으로 체크박스라는 속성 값을 쓰고요. 자, 네임의 값으로 그 값의 이름과 value로 그 항목이 선택됐을 때의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네임과 관련해서 이름 끝에 이렇게 빈 대괄호를 붙이면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언어가 이 값을 이 배열이라는 형태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체크박스의 태그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JSP들로 제가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태그에서 자, 여기 input 타입으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아까 라디오 버튼은 동그라미였는데 이건 네모로 표시가 되죠. 사용자가 복수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크드의 속성의 값으로 이 체크드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되는 체크박스가 기본적으로 화면이 표시될 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라디오 버튼은 이 체크드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콤보박스는 여러 개를 지정하면 그 여러 개가 한꺼번에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콤보박스를 아니 이 체크박스를 이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네임 뒤에 있는 interest라고 하는 요 속성 값에 이 값의 이름에 뒤에 있는 대괄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을 제가 체크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니까 당신의 관심사는 프로그램인가 디자인이죠?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만약에 제가 디자인과 기획을 선택하고 제출 누르면 디자인과 플래닝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example underbar receive underbar multi.php라는 파일은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자, 바디 태그 안쪽에 당신의 관심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예제로 보면 자, ul 태그로 li를 묻고 디자인과 플래닝이라는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데이터가 이 example underbar receive underbar multi.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됐을 거고 그 전송된 데이터는 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자, $_post라고 하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담는 그릇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대괄호하고 interest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자, 이 포스트로 전달된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그 상자 안에 있는 interes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피들러에서 보면 자, interest하고 뒤에다가 대괄호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체크하고 선택한 요소들이 예, 디자인과 기획이 디자인과 플래닝이라는 거죠. 요게 서버로 전송이 될때 배열이라는 형태로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배열이 뭔지 지금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이 폼에서 네임값 지정을 하게 되면 서버 쪽에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렇게 포문이라는 것은 이 반복문이라는 건데 interest로 설정된 값, 지금은 디자인과 플래닝이죠. 그 값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실행을 하면서 자, li 태그에다가 그 값을 넣어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ui 태그 밑에 li 태그가 두 개가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한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PHP 로직은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interest라고 하는 값 뒤에 요 대괄호가 들어오는 부분도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라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서버 쪽 개발자라고 하면, 만약에 서버 쪽 개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발자가 요청하는 대로 네임 값을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네임 값을 지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